정부가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매매거래와 임대차 거래, 각각 중개보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 수수료도 덩달아 비싸지자 중개 보수가 부담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주택 거래 시 중개 수수료 상한 여유를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7년 만에 중개 보수 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주택을 매매 거래할 때와 임대차 거래할 때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개선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중개 보수가 인하됩니다. 주택 매매 거래를 기준했을 때 6억에서 9억 미만 구간의 상한 여율이 현재 0.5%에서 앞으로는 0.4%, 0.1%가 인하가 되고요. 9억 이상 고가 구간의 상한 여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를 시킨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요율은 제가 뒤이어서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현실화시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인중개사의 책임 보장 한도를 올리겠다라는 건데, 개인인 경우에 현재 연 1억 원에서 연 2억으로 금액을 올리고요. 법인의 경우에도 현재 연 2억에서 연 4억 원으로 그 금액을 더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가구 주택을 거래할 때 계약 기간이나 보증 금액 등 임차권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임차인이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도움이 되겠죠. 현재는 나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선순위인 가구의 보증금액이나 계약기간을 다 모르기 때문에 내 보증금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선순위인 가구들의 보증금액이나 계약기간이 명시가 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중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숫자를 조절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시험 방식을 현재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시험 난이도를 조금 더 어렵게 해서 공인중개사가 많이 배출되지 않고 적정 인원만큼을 배출시키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앞전 영상에도 잠깐 언급했었죠. 숫자를 조절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개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중개보조원 채용인원도 제한하겠다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숫자에 비례해서 중개보조원도 그 채용인원을 좀 조절하겠다라는 것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중개보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주택 중개보수 개편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택 매매 거래에 있어서 요율표입니다. 먼저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현재 상한 요율은 0.6%, 한도액은 25만 원인데 개편안을 보면 변동 없이 그대로 0.6%, 25만 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이 5천만 원에서 2억 미만인 경우에 현재 상한 요율은 0.5%, 한도액은 80만 원인데 개편안을 보면 이 구간 마찬가지로 지금과 변동 없이 그대로 0.5%, 80만 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 금액이 2억에서 6억 미만인 경우에 현재 상한 요율은 0.4%이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이 6억에서 9억 미만인 경우는 현재 0.5% 상한 요율이, 그리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편안을 보면 2억부터 9억까지 구간을 통합해서
상한 여율은 0.4%, 한도액은 역시나 없습니다. 이 통합된 구간을 지금과 개편안을 비교해서 얘기해 본다면 앞으로 개편안은 6억 미만인 구간에서는 지금과 변동이 없고 6억에서 9억까지가 현재 0.5%에서 앞으로 0.4%로 0.1%가 인하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이 9억 이상일 때는 현재 상한 여율은 0.9%이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편안을 보면 이 9억 이상의 구간을 다시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이 9억에서 12억 미만일 때는 상한 여율이 0.5%, 한도액은 없고요. 그리고 거래 금액이 12억에서 15억 미만인 경우에 상한 여율은 0.6%, 한도액은 역시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금액이 15억 이상일 때는 상한 여율은 0.7%,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0.9%, 9억 이상 0.9%를 앞으로는 3단계로 나누어서 0.5, 0.6, 0.7 이렇게 나누어서 상한 여율을 적용한다. 어쨌든 지금보다 0.9%보다 훨씬 더 낮게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택중개보수 개편안에서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 요율표입니다. 먼저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현재 상한 요율은 0.5%, 한도액은 20만 원인데 앞으로 개편안을 보면 변동 없이 그대로 0.5%, 20만 원 적용을 받고요. 거래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한 여율 0.4%, 한도액 30만 원 이 요건을 그대로 변동 없이 적용받습니다. 0.4%, 30만 원 적용을 받고요. 그런데 거래 금액이 1억에서 3억 미만인 경우에 현재 상한 여율은 0.3%,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이 3억에서 6억 미만인 경우에 현재 상한 여율은 0.4%,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편안을 보면 1억부터 6억까지 구간을 통합해서 0.3% 상한 여율을 적용하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이 통합된 구간을 좀 나누어서 지금과 개편안을 비교해 본다면 3억 미만까지는 지금과 변동이 없고 3억에서 6억 미만 구간이 0.4%, 현재 0.4%에서 앞으로 0.3%로 0.1%가 인하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이 6억 이상일 때는 현재는 0.8% 상한 여율, 그리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이렇게 0.8%로 동일했는데 앞으로 개편안을 보면 이 6억 이상 구간도 구간을 나누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이 6억에서 9억 미만인 경우에는 상한 여율이 0.4%, 한도액은 없고요. 그리고 거래 금액이 9억에서 12억 미만 구간도 상한 여율은 0.4%,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이 12억에서 15억 미만인 경우는 상한 여율이 0.5%, 한도액은 없고요. 마지막으로 거래 금액이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상한 여율은 0.6%,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0.8% 구간이 앞으로는 0.4, 0.5, 0.6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중개보수가 인하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년 만에 중개보수를 인하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시켰다라는 거죠. 최근에 거래 건수와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매매에 있어서는 6억 이상 구간, 그리고 임대차에 있어서는 3억 이상 구간, 그 구간의 상한 여율을 인하시켰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표에서 매매 같은 경우에 현재와 개편안을 비교했을 때 6억 미만 구간은 변동이 없고 6억 이상 구간에서 여율이 인하가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임대차도 마찬가지로 3억 미만 구간은 변동이 없고 3억 이상 구간에서 상한 여율이 인하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거래 건수나 비중이 증가한 구간의 상한 여율을
인하시켰으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중개 보수에 대한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개 보수 급증을 완화시켰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중개 보수가 급증하는 구간을 완화시켰다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매에 있어서 현재 요율표를 보면 9억 이상 구간은 0.9%입니다. 상한 요율이. 그런데 그 바로 전 단계인 6억부터 9억 미만은 0.5%예요. 그러니까 0.5%에서 9억 이상이 되면 0.9%로 0.4% 그만큼 급증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 9억 이상 구간을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누었으니까 그래서 0.5, 0.6, 0.7%를 적용하니까 그 중개보수가 급증하는 부분을 막았다라는 거고요. 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요율표를 보면 3억에서 6억 미만 구간이 0.4%이고 6억 이상 구간이 0.8%, 그러니까 0.4에서 0.8로 중개보수가 급증하는데 임대차 마찬가지로 6억 이상 구간을 3단계로 나누어서 0.4, 0.5, 0.6 이렇게 적용하니까 중개보수가 급증하는 걸 막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개보수가 역전하는 현상을 해소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매매와 임대차 그 요율표를 보면 중개보수 특정 구간에서 이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더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에서 9억 미만 구간이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0.5%인데 임대차에서는 6억에서 9억 미만 구간이 0.8%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파는 것도 아닌데 단지 세를 주고 세를 얻는데 집을 사고 파는 것보다 중개보수를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이건 좀 부당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 구간에 있어서 임대차 요율은 매매 요율보다 같거나 적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전 현상을 막았다라는 게 정부가 말하는 7년 만에 중개보수를 인하시켜서 얻는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 하나 보실 텐데요. 앞서 제가 중개보수 요율표를 퍼센트로만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금액으로 적어봤습니다. 표 보시면서 거래 금액에 따라서 매매와 임대차에 있어서 현재와 개편안을 놓고 얼만큼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구간을 예로 들어본다면 거래 금액이 10억일 때 매매에 있어서 현재 중개보수가 900만 원인데 앞으로는 500만 원, 400만 원이 줄고요. 그리고 같은 거래 금액 10억에서 임대차 거래를 보면 현재 중개보수가 800만 원인데 앞으로는 400만 원 반으로 준다.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년 만에 중개보수를 인하했다라고 했는데 이 개편안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은 궁금증 중 하나겠죠. 이제 대책은 발표했으니까 이제 뒤이어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마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단서가 붙어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그 개편안에 맞춰가지고 시도조례를 개정할 경우 그러니까 시도조례는 지자체별로 조례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시도조례를 바꾼다면 시행규칙 개정 이전이라도 시행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그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인데 특정 지역에 있어서 조례를 빨리 바꾼다면 그보다 빨리 시행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제가 그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 올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데 아마 올해 11월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면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바뀌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바로 앞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고 또는 이제 난이도를 좀 어렵게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를 많이 배출을 시키지 않고 일정 인원만
배출시키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바로 내년부터 시작하진 않고요. 이제 아무래도 바로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면 이제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뭐 여러 이제 다 검토해가지고, 천천히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미 제가 앞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말에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그 개정안의 부칙을 보면 2024년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부터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언제부터 할지는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을 살펴봤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개 보수가 7년 만에 인하가 확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인하가 확정됐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개 보수에 대한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고요. 기존 공인중개사나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중개 보수가 줄었지만 그럼에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잘 열리도록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 잘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